오늘 하루 주요 지하철역은 출퇴근길 일대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시청역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노재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네,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귀갓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일부 역에서는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출근길에 고생했던 시민들이 일찌감치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길에 오르면서 초저녁부터 각 역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특히 신도림역 같은 환승역에는 지하철을 갈아타려는 퇴근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열차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분산되고 서울시가 지하철 운행의 퇴근 시간대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늘려 열차를 집중 배차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같은 심각한 지하철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늘 지하철 막차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출근길 집중 배차 시간대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버스 530편을 증편 운행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청역에서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